시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영장도 안 가고 병원으로 집중 가니까 괜찮지. 시켰다 중에 누가 사람이 시켰다. 약간 충격받고 있어요 지금. 네? 그래서 아까 관제구설? 아, 관제구설 찍었잖아. 근데 지금 뭘 찍었다고? 관제구설에 가서 찍었잖아. 휴 갔어 네가 아까. 어 찍었잖아. 근데 지금 내가 가려고 왜 또 오라고 하는 거야? 아,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실검에 관제구설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터진 겨. 실검이 뭐예요? 실시간 검색어? 실시간 검색어. 어, 거기 검사 얘기 아니라. 아 그런 건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또 국가 기밀 아니야 그런 거. 그래서 내가 관제구설 올라갈 뻔했네.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제구설 사주 하나 갖고 왔어. 지금 이 사람이 작년에 뭔가 잘못했나 봐. 그래서 지금 빵 터졌나 봐. 사주가 갑술병인 정축이거든 여자. 정화일간이. 정활관이 인원에 겁재 인성인데 응 천간에서 겁재랑 인성이 다 있지. 천간에서 관성이 용량이 초과 갑병이라는 용량 초과를 감당 못하니까 겁재가 인성을 설기했다고 봐야 되지. 겁재가 인성을 설기한 사주가 된 거야. 사주는 오랫동안 했네. 사주 원국내에 있으니까 계속 해온 거 아니야? 오랫동안 했지. 그래? 뭐 2015, 16, 17 이렇게 오래.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설계했으니까. 겁재가 인성을 설계한 걸 아까 내가 뭐라 했는지 나도 생각이 안 나지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도용. 그리고 이렇게 승부조작. 그리고 저작권 침해. 이미테이션. 뭐 이런 것들. 뭐 이런 것들 그 이렇게 점수 매길 때 보면 지네 식구 점수 더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지금 그걸로 지금 네? 뉴스에 나오고 있어. 그거 뭐야? 하여간 그걸로 나오고 있어 뉴스에. 아이씨, 겁재 조용히 좀 해봐. 겁재가 인정을 그랬으니까 승부 조작, 점수 조작 이런 것들. 그러면 그게 지금 경금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걸린 거야? 걸리는 거는 쟁점은 걸린다고 아까 얘기 안 했어? 그쵸. 그렇지. 그리고 뭐 이렇게 겁재가 인성을 설계했을 때는 쟁점은 걸린다. 인다 관설이면 관운에 걸린다. 이런 것들을 말해야지. 뭐 재성운에 왔으니까 이슈화가 되려면 가물가물 이슈화가 되려면 올 여름부터 가물가물 이슈화라고 있어. 오늘 터졌어. 네? 어저께 토요일 올 여름부터 가물가물 그래? 이슈화가 되다가 경금하고 병화가 언제 만나? 이 달에 만나네. 아이고 보다 이렇게 터진 거? 병자달 이렇게 또 이제 되지. 이런 사람도 이걸 이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회복을 어떻게? 혼나면 되지. 그러고 우기면 되지. 아, 나 또 하나 배웠다. 잘못된 거 있으면 혼나면 되든지 혼나기 싫거나 우기면 되든지. 우기면 되는 거야? 아 그럼. 나 안 했어요? 설기라는 건 훔친 거랑 뜻이잖아. 훔친 건 우기면 되지. 우기다가 잘못되면 어떡해. 양심 불량이. 그럼 이 사람은 대개의 설기는 모든 거를 남의 걸 횡령한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심의 저축이 돼서 빈축을 사는 건데 근데 또 나한테 물어봤잖아. 나한테 쟁이한테 이런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. 우기라고. 그냥 무조건 우기라고? 어떡하냐. 아니 뭐 우기다가 잘못되면 어떡해. 그때는 그냥 또 미안합니다 하고? 그렇지. 어떡하냐. 잘못했으니까. 그걸 또 사정이 있었다 뭐. 그치 사정이 있었겠지. 엄마가 아파서 그랬다. 누가 시켜서 그랬다 뭐 이런 거잖아. 누가 시켰을 거야. 누가 엄마가 아파서 그랬다 뭐 노모를 모시냐고 그랬다는 둥 애기가 뭐 장애를 지어서 그랬다는 둥 그리고 누가 시켜서 그랬다는 둥 뭔가 그래서 그랬다든지. 그렇지 않으면 아 그냥 무사히 빠져나오려면 머릿속에서 누군가 시켰다 안기부에서 시켰거나 외계인이 시켰다거나 이렇게 해야지. 영장도 안 가고 병원으로 집중 가니까 괜찮지. 시켰다 중에 누가 사람이 시켰다. 약간 충격받고 있어요 지금. 네? 그 TV에서만 보던 네. 그 뭐야 재판 받는데 심신미약. 그렇지. 누가 시켰냐. 음주 이런 거 사람이 있잖아. 사람이 시켰다. 사장님이 시켰다. 그것도 힘들걸랑. 술이 시켰다. 누가 시켰다고 그래.
술이 시켰다도 잘 안 되고 요즘 잘 안 돼. 뭔가 모르는데 누가 시켰단 말이야. 밤마다 막 찾아온다. 아, 이거 방송 나가 되려나 근데? 이렇게 하면. 아 그래? 아 그래서 지금 딱 관제구슬 찍고 있는데 응? 관제구슬이 하나 올라왔길래 집에 가다가 다시 왔어 그냥. 그렇구나. 응. 딱 오늘 나왔어. 그래서 실검 1이고 이러면 이게 그 갑병이 오늘 와서 된 거다. 근데 실검 1인데 네가 사주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? 금방. 내 나이 또래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. 내 나이 또래들은 생일이 공개돼 있어. 내 생일 모르는 사람 없을걸? 1991년 5월 13일 갑이지. 다 알아 이제. 그래? 요즘은 프로필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다 나오지. 딱 검색해보면 바로 앞에 있더라고. 또 다른 사람은 다 6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있길래. 근데 이거는 그 재성이 암장의 병화하고 재성이 암장에 있잖아. 술중 암장에 있고 축중 암장에 있잖아. 축중 신금하고 술중 신금하고 겁재가 합을 했으니까 누가 시킨 게 분명한데 그러면이 추적을 하면 그렇지. 술중 신금이라는 건 금융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축중 신금이라는 거는 기술 때문에 그런 인기라는 거. 인기. 네, 감정 인기. 축이라는 게 창의력 창작력이잖아. 우리가 창작한 우리가 창작한 게 나왔다는 거. 창작과 창의 괴행력을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인기가 있고 싶고 돈이 필요해서 한 건데 누군가가 시켜서 했다는 거 아니야. 암장에서 이렇게 했는 거잖아. 누가 도와준 거지. 누가 도와준 거지.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네. 아니, 몰라. 그러고요.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돼? 저기 뭐야, 우리가 할 일은 그렇다는 거지. 우리가 할 일은 그렇다는 거지. 그 다음에 더 진도 나가는 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. 아 그래? 그럼 일단 우겨라. 그렇지. 우리가 할 일은 그렇다는 거고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고 운명학자는 그렇다는 거지. 그거 할 일. 그리고 또 명심할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아니야. 그치? 우리가 단지 글자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. 글자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 다 맞는 말은 아니라고. 다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. 누군지도 모르잖아 지금. 그러니까 아이고 신기했어. 오늘 일진이 뭐야? 정미 맞아요. 정미요? 그럼 어저께가 또 병화였네요. 병정이니까 어저께 방송 터졌으니까 어제 그 병화 겁재. 어제가 겁재야 그러니까? 그럼 뭐 자기 때에 와서 그런 거네. 이런 게 다 그런 건 뭐 신기하게 되는 거. 점으로도 안 되고 상상으로도 안 되고 하늘이 조작한 거니까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다. 모르지. 뉴스 기사 나오는 거 봐야지. 다른 사람들도 몰래 김성태한테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라고 하겠지만 창광한테 물어보면 우겨 그렇지.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 게 빠르려나. 그러면 또 아니 그건 모든 걸 잃을 수도 근데 있고.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게. 그치. 하여간 지금 1이야. 사주 하나 풀고.